연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팍스라는 영역인데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습니다.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팍스는 이제 지역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리서치 그다음에 이제 R&D 또 그걸 통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그 같이 모여지는 어떤 혁신적인 어떤 그 공동체, 지역 공동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이 연구는 벌써 이미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노베이션 클러스터, 혁신 클러스터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어떤 지역에 이게 집중이 되면서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드리게 된 계기는 어디냐면 우리가 하이테크 벤처의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한 데덕밸리 그리고 또어 그다음에 이제 테란밸리라고 불리죠. 그 강남역에서 삼성역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이제 모이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판교에도 이제 이런 판교밸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모이면 모인다 이게 다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모이었을 때 시너지가 과연 있느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한 쟁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를 통해 가지고 스타트업 뭐 벤처들이 인큐베이션을 받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회사들하고 혹은 연구 개발하고 R&D 분야하고 어떻게 인터랙션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면 이제 역시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지역에 이제 이게 이제 시작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보다도 빨리 됐고요. 그 스탠포드 리서치 파크를 시작으로 HP, 페어차일드, 인텔, 애플 이런 걸쭉 통하면서 실리콘밸리가 이제 그런 어떤 혁신의 지역적인 집중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라우트 128 같이 이제 그 보스턴 지역에서는 이제 그 바이오 관련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한편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뭐 프랑스의 소피아 안티폴리스라든지 영국에서는 이제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같은 게 일어났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아시아는 좀 늦어서 아시아는 이제 쯔쿠바, 일본의 쯔쿠바가 일어났고요. 이제 대만의 신춘, TSMC로 잘 알려져 있는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겼습니다. 90년대 들어서 이제 베이징은 중광촌, 뭐 그다음에 심천 이런 지역이 생겼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역사가 좀 비교적 늦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덕, 카이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테헤란로 강남이 생겼고요. 분당과 판교는 2010년대에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러면 이제 접근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를 뭐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저 밥슨 대학의 이제 코엔 교수님의 스타트업 시티라는 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여섯 가지 필라를 3종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다섯 가지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쟁점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일본, 대만, 중국으로 보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스쿠바가 이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제 굉장히 아시아에서는 제일 빠르게 이제 했습니다만 한편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이것도 대만 정부가 나서 가지고 특히 반도체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R&D하고 대학 같은 거를 같이 한꺼번에 해결해 가지고 부품부터 시스템 제조까지 이제 한 곳에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다는 데서 장점이 있고요. 이제 한편 중국은 좀 뒤늦게 시작했지만 역시 정부가 나서 가지고 대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이징 대학이라든지 칭화 대학이라든지 그런 그다음에 이제 심천 같이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는 지역 홍콩 바로 옆에서 좀더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회사를 만들어 들여서 뭐 DJI라든지 뭐 TP링크 텐센트라든지 화웨이 같은 회사들이 만들어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이제 정부가 역시 드라이브 한 거는 맞긴 한데 이런 어떤 그 스타트업 벤처하고 뭐 이런 걸 그렇게 생각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R&D 기능을 대전에 주로 모으는 역할을 주로 했었던 데 비해서 근데 이제 90년대 후반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테란밸리가 갑자기 떠오르게 된 거는 물론 정부가 잘 기획해서 만들어진 건 아닌데 이제 IMF 이후에 이제 어떤 새로운 경제의 희망으로서 벤처들이 떠오르게 되면서 그 회사들이 이제 테란밸리의 사무실을 갖게 됐고 그래서 뭐 안철수 연구소나라든지 두루넷이라는 네티안 같은 회사들이 거기서 아주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한편 분당과 판교는 이제 네이버나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부동산 개발 사실 관점에서 이제 신분당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신분당선 통해 가지고 그 강남가의 접근성을 활용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바이오 관련돼서 정부에서는 많은 지역에 인천, 대덕,
원주, 경기도 뭐 이런 데 관련된 여러 가지 스타트업 관련된 빌리 유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큰 이슈가 이제 그 우리가 성공적인 이제 그 혁신 클러스터를 보면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카이스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클러스터라고 할까요? 혁신 클러스터라고 할수 있는 테란밸리 혹은 지금 판교에서는 지금 대학에 어떻게 잘 직접적으로 인터그레이트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도 호서대 같은 데가 일찍부터 이제 벤처업을 시작했고 한양대, 국민대, 고려대, 서울대도 요즘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벤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그 클러스트하고 지역적으로는 좀잘 연연결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대학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에서 컨트롤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학이 영리 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엑셀러레이터 혹은 VC를 도입한다는데 굉장히 좀 한계가 있고요. 역시 투자와 관련돼서도 이 우리나라의 그 벤처 투자가 이제 정부가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태 펀드라든지 딥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부 지원이 이제 집중되고 또 대부분의 VC들 90% 이상의 VC들이 강남에 집중되고 있는지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클러스터랑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게좀 문제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우리가 혁신 클러스터를 디자인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R&D에서 어떤 새로운 기업이 튀어나오고 새로운 기업이 성장해갖고 다른 기업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대덕도 그랬고 판교도 그랬고 디자인할 때 새로운 스타트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뭐 10%나 20%나 뭐 이렇게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좀잘돼 있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대학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그런 어떤 커먼 공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이제 지역 간 격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실리콘밸리의 국회의원인 로 카나가 최근에 발표한 책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건데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큰 성공을 이루면 그게 미국의 기존의 뭐 러스트벨트 같은데 어떤 도움을 줄수 있냐 실제로는 별로 이렇게 스피로버 효과 같은 게잘안 나타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런 밸리에서 큰 성공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그게 되느냐 뭐 우리가 또 질문해 볼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구글이나 이제 저 페이스북 같은 데가 이제 텍사스나 뭐 뉴욕 같은 데 캠퍼스를 만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가 광주나 부산에 이제 제2 캠퍼스를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현재 지금 IT 인력들이 지금 남방한계선이 뭐 판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과연 우리가 그런 남부 지역의 어떤 뭐 그런 노력을 할수 있을까?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과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서 무려 2시간이나 떨어지고 있으나 사실 원격으로 일하거나 혹은 같이 만나서 점심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큰 이슈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종만 가더라도 그게 좀 어렵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좀 원격으로 하는 게 조금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면 미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화면에서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팔로알토에서 산호세까지가 약 15km 구간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강남에서 판교까지가 약한 15km 구간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클러스터링으로 이제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도 젊은 젊고 유능한 이제 직원들이 도시생활 좋아하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내로 또 약간 몰리는 그런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가 다음도 그랬고 넥슨도 그렇고 이제 제주도에 이제 좀 이렇게 이전해 보려는 노력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이전만 하게 회사 하나가 한두 개가 뭐 이전만 하겠다고 되는 건 아니고 뭐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좀 갖춰져야 될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발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